네, 이들은 탑승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서클스톤 TV입니다. 한강에 나왔습니다. 자, 비가 온 후라서 물도 굉장히 맑으네요. 자, 그리고 안 보이던 돌들도 새로 보이는 돌밭이 조금 뒤집혀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양의 꽃돌도 있고요. 자, 이런 또 산 모양의 돌도 있습니다. 조금 깨짐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특유의 돌들도 이곳에 지금 보이네요. 새로운 돌들도 지금 보이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퇴적암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퇴적암의 돌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또 산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돌이네요. 또 평속으로 봐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자, 여기도 돌은 아주 뭐 문양이 뭐 멋집니다. 돌 사이즈는 좀 크네요. 한 50 정도 되고 40 정도 되는 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문양석이 한 점 있네요. 자, 이 돌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 돌의 컬러는 지금 푸른색, 초록색이에요. 진한 초록색이에요. 자, 진한 초록색인데 문양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돌 모양이 조금 애매해서 아쉬운 그런 녀석이네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편마음이 있고요. 여기도 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요. 자, 이런 또 응이암의 퇴적암들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예, 옥돌입니다. 이거 뭐 문양석인데 돌 컬러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모양을 보여주는 응이암도 있다. 퇴적암도 있고요. 전송암입니다. 여긴 또 이렇게 청석도 보이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돌밭이 많이 뒤집어졌네요. 이런 문양의 돌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퇴적암이 죽는데, 아이고, 너무 커서 이것도 놓고요. 돌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돌밭이. 이런 돌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멋진 문양의 돌들이 있네요. 이건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한 55 정도, 55에서 한 60 정도 되는 돌이네요. 자, 이런 문양석도 있고, 자, 이건 또 퇴적암 종류의 돌도 있고요. 물 한번 뿌려볼까요? 물 뿌니까 색깔이 습돌로 변하죠. 스프레이가 좀 시원찮아서. 자, 돌도 볼까요? 돌도 아주 뭐 변하는 멋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로는 아니네요. 너무 귀퉁이가 살아있어요. 지금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해요. 자, 이것도 단봉으로 봐도 되지만 물론 호수도 있어요. 섬으로 봐도 되지만 조금 수마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네. 모양은 뭐 좀 아쉬운 그런 독입니다. 독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자, 여기도 태즈가미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쏙 마음에 드는 돌은 아닙니다. 여기 또 이렇게 절벽경을 보여주는 돌이 하나 있네요. 돌 모양은 그런데 절벽경 절벽경인데 컬러가 조금 제 마음에 든지 않네요. 하지만 변화는 멋져요. 앞뒤로도 변화는 좋은 아이네요. 자, 여기 응염의 퇴적암도 있고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돌들은 나중에는 이제 취속 못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녀석입니다. 마음에 드는 녀석인데 너무 커서 추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강물도 흘러가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을 멋진 녀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네요. 은영석이고요. 네, 이쪽 골밭의 특징입니다. 이거 조금 컬러는 멋지게 졌는데 좀 아쉽네요. 돌 모양이 조금 아쉽습니다.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좀 특이한 컬러로서 지금 새로운 보여주는 걸 봤네요. 자, 여기 이렇게 물살이 세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깨져서 속세를 보여주죠. 자, 이것이 이렇게 태양을 받으면 컬러가 이렇게 변합니다. 좀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이 햇빛에 노출됐고 이건 새롭게 깨져서 그래요. 자, 이거는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는데 쌍폭입니다. 너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조금 아쉬운 것은 수마가 조금 덜 됐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수마 좋아요. 깨짐도 좋고. 자,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여기 또 조금 패임도 있고. 여기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는 물령석으로 봐도 되는 또는 산경으로 봐도 되는 돌입니다. 자, 이곳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돌이네. 자, 이것도 기회 되면 추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앉아있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양인데 단봉으로 봐도 되는 그런 애입니다. 스마 상태도 좋고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앞뒤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도 괜찮고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가 뜨기가 쉽지 않은데 확실히 장마가 지고 나서 이렇게 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깨짐도 좋고 한데 아쉬운 것은 수마가 조금 덜 됐어요. 물론 이 돌은 이 정도 외에는 될 수 없지만 조금 깨어진 모양이 좀 아쉽습니다. 수림을 보여주죠. 자, 여기도 이렇게 숨어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런 돌 깨짐만 잘 되면 이것도 멋진 돌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럴 돌 같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자, 이것도 칼라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퇴적은 멋지게 됐어요. 이렇게 수마도 좋아요. 근데 돌 사이즈가 조금 커서. 그리고 또 깨졌네요. 이거 못 빼던 아이인데 또 나왔네요. 저쪽에도 자, 이건 뭐 단봉에 이것도 여기 조금 깨짐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양도 좋고 호수도 흐르고 폭포도 있고 호수도 흐르고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이거 깨지만 없으면 좋은데 바닥도 좋아요. 이 점은 깨져서 좀 아쉽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서클 TV였습니다.